배고파서 울어도 아파서 울어도 생후 9개월 된 마로바를 달래주는 건 11살 누나뿐입니다. 돌봐야 할 동생들이 무려 다섯. 굶는 날이 점점 늘어만 갑니다. 6개월 전 갑자기 엄마가 돌아가신 후 막내는 빈 젖병만 물고 있고 6남매는 매일 끼니 걱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의 참담한 현실이 잠깐의 악몽이라 믿고 싶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의 수도 킨샤샤의 동남쪽에 위치한 무토시 지역. 도심에서 1시간여 메마른 흙길을 달려 카빌라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지붕에 반이 없는 허름한 집. 쌓여있는 짐이며 굴러다니는 빈 그릇들이며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6남매의 보금자리입니다. 아이들의 행색을 살피니 집만큼이나 보살핌을 받지 못한 듯한데요. 생후 9개월, 돌도 안 된 막내 마로바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건 첫째 이베트입니다. 마이샤. 마땅한 기저귀가 없어 천을 덧대고 비닐로 묶어줍니다. 빈 젖병을 물려주면 울음도 그칩니다. 너는 그저 보다 바빠 나이든 뒤가 그 엄마가 돌아가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을 나가버린 아빠. 그렇다 보니 벌써 몇 달째 곡식통은 텅 비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을 더듬고 수줍음이 많았던 이베트가 갑자기 6남매의 가장이 돼버린 겁니다. 동네에서는 여자아이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이베트는 며칠에 한 번씩 도넛을 만들어 팝니다. 하지만 재료는 항상 외상으로 이웃집에서 빌려옵니다. 오늘 재료비는 3,000 콩고 프랑. 우리 돈 3,600원 가량입니다. 도넛을 다 못 팔면 고스란히 빚이 되고 말죠. 그렇다고 이마저도 안 하면 6남매는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밀가루에 설탕, 이스트를 넣은 반죽. 반죽부터 서두릅니다. 빨리 만들어야 팔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합니다. 반죽이 끝나자마자 냄비를 건네는 글래디아. 손을 보태는 동생들이 기특하죠. 언제 무엇이 필요한지 정말 척척이네요. 이제 온도가 오른 기름에 튀기기만 하면 됩니다. 도넛이 노릇노릇 맛있게 익어갑니다.
게다가 고소한 냄새까지. 배고픈 3살, 4살 어린 동생들은 참기가 힘듭니다. 이틀째 굶고 있으니 얼마나 먹고 싶을까요? 하나라도 더 만들려고 바닥에 붙은 반죽까지 싹싹 긁어봅니다.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동생들을 굶기지 않겠다는 의지와 정성만큼은 최고겠죠. 일단 팔 수 있는 도넛은 전부 옮겨 담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남은 자투리를 조금 맛볼 수 있는 동생들. 생후 9개월. 분유를 먹여야 하지만 돈이 없으니 뭐라도 먹이려는 겁니다. 자기 입보다 큰 도넛을 씹지도 못하고 꿀꺽 삼키는 모습이 안쓰럽습니다. 이제 남은 건 탄 부스러기 뿐인데 동생들은 이것도 허겁지겁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몇 분 만에 통은 비고 이것마저도 동생들은 아쉽습니다. 마음은 편치 않지만 막내 마루바를 6살 클레디아에게 맡기고 시장으로 향합니다. 걸어서 1시간 만에 도착한 시장. 다른 상인들의 눈치를 살피며 번화한 시장 끝까지 다다랐습니다. 시장 끝 한편에 자리를 잡은 이베트와 에르티에. 지금부터는 손님이 올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쯤 팔릴까 노심초사하던 그때. 드디어 게시를 했네요. 두 사람이 동시에 한 개씩을 사 200콩고 프랑을 벌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니 도넛이 다 팔리기를 기대해봅니다. 손님이 계속 와서 일찍 도넛이 다 팔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동생들을 위해 오전 내내 뜨거운 기름 앞에서 고생한 보람이 있어야 할 텐데 이베트의 기다림은 계속됩니다. 한편 집에 남은 동생들은 아직 어린 람베와 멜리사와는 달리 셋째 글래디아는 언니를 대신해 집안일을 합니다. 겨우 6살인데 기특하게도 빨래를 참 야무지게 합니다. 빨래를 거의 다 했을 즈음 잠에서 깬 막내 마로바가 울고 있네요. 언니가 없는 사이 막내를 돌보는 것도 글래디아입니다. 기저귀를 갈아봐도 소용없고 계속 우는 걸 보니 배가 고픈 모양입니다. 6살 소녀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곤 자기 반만한 동생을 업어주는 것. 능숙하게 동생을 업은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대견합니다. 이제 동생들에게 이베트는 엄마와 같습니다. 고생하는 언니에게 미안해도
지금 동생들이 할 수 있는 건 언니에게 기대는 것뿐이니까요. 도넛을 팔러 나온 지 한나절. 그 사이 도넛이 3분의 2 정도 팔렸습니다. 나머지를 다 팔아야 먹을 걸 살 수 있는데 손님이 더 이상 오지 않네요. 동생들도 걱정되고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제가 만든 건 이제 빠르판 남이야. 대비동부. 힘은 빠지고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도넛통을 내리기도 전에 마루바부터 안아주는 이베트. 도넛은 집 앞에 놔두고 더 팔아볼 작정입니다. 하루 종일 고생해서 시장에서는 얼마나 벌었을까요? 레오르파타 마쿠탄가비 에밀린 넵사 나는 가치로 아직 재료비로 돌려줘야 할 돈도 모자란 상황. 걱정만 가득한데 배가 고픈지 마루바가 보챕니다. 결국 지저분하고 깨진 젖병을 물려줄 수밖에 없네요. 마음이 좋지 않겠죠. 갚을 돈이 모자라지만 마로바에게만큼은 죽이라도 끓여줘야겠다 생각했나 봅니다. 100콩고프랑. 작은 컵 하나도 다 채우지 못하는 양입니다. 도넛 자투리로 하루를 버틴 마로바의 배를 다 채울 수나 있을까요? 젖병이 떨어져도 울지 않는 마로바. 음식을 주려는 걸 아는 모양입니다. 우리나라의 죽과 비슷한 포리지. 옥수수 가루에 물을 섞어 끓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배고픈 마로바를 위해 이베트가 서두릅니다. 하루 해가 넘어가는 시간. 더 이상 팔리지 않는 도넛을 챙기는 이베트. 10개 남짓 남은 듯 보이는데. 이틀 만에 처음 먹는 끼니가 아기 주먹만한 도넛 한 개씩입니다. 간식이 주식이 될 순 없을 텐데 도넛 하나도 참 맛있게 먹는 아이들이네요. 순식간에 먹고 금방 빈손이 돼버렸습니다. 얼마나 아쉬울까요? 옥수수죽 한 그릇은 오직 마루바를 위한 것입니다. 이베트는 도넛 한 개 먹을 시간도 없이 옥수수죽을 시켜 마루바를 먹입니다.
도넛 한 개로 배부를 리 없는 동생들도 포리지가 정말 먹고 싶은 눈치네요. 돌아봐. 돌아봐다. 사이사이사 이니 누가만이 이니 등가봐. 빠게. 다 부서진 문으로 출입구를 막고 마대자루와 부모님이 남기고 간 청바지가 유를 대신합니다. 의지하고 돌봐줄 어른도 없는 집에서 아이들은 서로의 온기로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야만 합니다. 좀처럼 잠을 자지 못하는 막내 마로바. 11살 소녀가 하루 종일 시장에서 도넛을 팔고 어린 동생들까지 보살펴야 하는 현실. 쉽지 않은 일임에 분명합니다. 5명의 동생들에게 엄마 역할을 해내려 무던히 노력 중이지만 힘들고 지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죠. 갑자기 세상을 떠난 엄마. 엄마의 옷이 집 한기퉁이에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엄마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듯한데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6개월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했을지. 소녀의 눈물이 애처롭습니다. 마음고생이 심했을 이베트의 작은 어깨를 토닥여주면 좋을 텐데요. 모두 잠든 시간, 이베트는 동생들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6남매의 내일을 책임져야 하는 첫째니까요. 아침 일찍부터 마루바를 씻기는 중입니다. 밤새 날도 추웠는데 마루바가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혹시 어디가 불편한 건 아닐까요? 그러고 보니 먹은 것도 없는 마루바의 배가 유난히 볼록합니다. 게다가 몸이 뜨끈뜨끈 열도 납니다. 씻겨도 금방 다시 식은땀을 흘리는 마로바. 이베트는 걱정스럽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 집을 나섭니다. 돈이 없으니 병원은 갈 수가 없고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해 봅니다.
일단 마로바에게 분유를 먹여보기로 했습니다. 마로바가 100일도 되기 전에 엄마가 돌아가셨으니 6개월 사이 모유든 분유든 우유라는 걸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더럽고 깨진 빈 젖병이라도 열심히 빨았었던 마로바. 마로바에게는 분유가 필요했었나 봅니다. 최선을 다해 동생을 돌봐도 엄마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베트는 아직 어린 11살 소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은 더 분유를 타먹일 수 있어 다행이지만 계속 분유를 먹일 수 있을지 앞으로가 또 걱정입니다. 제대로 먹이지 못해 이베트는 동생들에게 한없이 미안합니다. 배고프지 않다면 이렇게 활짝 웃을 수 있을 텐데 아이들의 미소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6남매의 배고픔을 11살 소녀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찹니다. 부모님이 떠나고 6개월 슬퍼할 겨를도 없이 고아가 된 6남매는 끼니 걱정에 한숨 짓습니다. 날이 갈수록 현실은 더 가혹해질 텐데 6남매가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를 의지하며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11살 소녀 가장에게 힘을 보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세 명의 자식이 남기고 간 일곱 손주. 할머니는 다시 엄마가 됐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해야 하죠. 늘 부족하고 해결되지 않았던 배고픔. 젖먹이 손주는 울음을 그칠 수 없었습니다. 항상 미안하기만 했던 할머니. 일곱 손주는 잘 자라고 있을까요? 1년 후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다시 만난 아이들. 새 집에서 한결 밝아진 모습입니다. 후원 덕분에 닭과 병아리 친구도 생겼죠. 무엇보다 큰 변화는 학교를 다시 다니게 된 겁니다. 활짝 웃을 수 있게 된 아이들, 그 미소가 앞으로도 영원하길 바랍니다.